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 대통합, 당정일체, 총선 승리를 위해 이기는 리더십을 갖춘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운영을 든든히 지원할 책임자로 이기는 리더십을 갖춘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지난 정권 동안 삶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것이 맞나, 내가 사는 방식이 진짜 맞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품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내가 살아온 날들이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었지만 아직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단합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현재 절실한 마음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공정성과 법, 상식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위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적임자인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날아온 내부 인사보다는 국민의힘과 동고동락해왔고 우리 당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며 원내대표 시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지휘하여 승리한 이미 능력이 검증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방, 외교, 노동 등 많은 분야에서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준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다음번 총선은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존폐 기로라 할 만큼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55명은 대한민국의 재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당내 분열도 잠재울 수 있는, 그리고 싸울 땐 싸우고 협상할 땐 협상하는 정치력을 가진 당대표 후보, 내년 총선을 앞둔 이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해결사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박용선의 53명 1동. 김기현!